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얼마 전에 여행을 떠났던 한 인터넷 방송인이 캄보디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게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은 제대로 조사도 쉽지 않고 그래서 진실이 왜곡될까 봐더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건도 그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정부도 또 경찰도 나몰라라 하니까 유족들만 미쳐버리는 거죠. 일단 오늘의 스토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진 속 이 소녀는 독일에 사는 17살 마이크 만솔트야. 시간은 2016년 7월 8일인데 이날은 마이크한테 엄청 특별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 목적지는 지중해에 있는 유명한 휴양지인 몰타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고 출발 전에 가족들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 마이크 엄청나게 신나 보였지. 사실 이렇게까지 이 여행을 기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여자친구인 안토니아가 몰타에서 어학연수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김에 오랜만에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는 거야. 당시 17살이던 이 풋풋한 커플은 매일같이 영상통화하면서 이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렸었고 짧은 비행이 끝나고 드디어 마이크는 몰타에 도착하게 돼. 참고로 몰타는 신혼여행 1순위로 꼽힐 만큼 지상낙원인 휴양지야. 당연히 관광객이 끊기질 않았었고 크기는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로 아담한데 전 세계에서 몰려들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지? 몰타에 처음 도착한 마이크는 이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완전히 매료됐어. 뭐 카메라로 이곳저곳 찍고 구경하느라고 바빴지. 근데 그 와중에 부모님이 또 걱정할까봐 사진도 보내고 또 중간중간 연락도 잊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던 여자친구도 만나게 돼. 모든 게다 꿈만 같았어.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일주일이 지난 7월 17일인데 여자친구 안토니아는 먼저 독일로 돌아가고 마이크는 몰타에 조금 더 남아서 혼자 여행을 즐기기로 해. 다음 날 마이크는 몰타에서 한 유명한 유적지인 지하묘지 카타콤에 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섰지. 참고로 여기는 옛날에 사람들이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숨어 살던 곳이래. 카타콤에는 한 천여 구 정도의 시신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마이크는 카타콤에 가기 전 근처 항구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빌렸어. 그리고 한 오전 10시쯤에 아버지랑 여자친구한테 음성 메시지도 보내거든. 자전거 타는 게 재밌긴 한데 길이 너무 가파라서 중간에 내려서 좀 걸어야 될것 같다. 근데 이런 도전이 너무 좋다면서 뭐 이렇게 여행을 잘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지. 그런데 10시 메시지 이후로 마이크의 연락이 좀 뜸했어. 아니, 돌아다니느라고 바쁜가? 가족들은 걱정은 됐지만 뭐다 컸으니까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게 돼. 이제 좀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나 보다 싶었던 거지. 그렇게 시간은 무려 일주일이나 흘렀어. 근데 이때까지도 마이크의 연락은 없었는데 뭐 그냥 알아서 잘 돌아오겠지 생각한 거야. 그러다가 7월 22일, 이날은 마이크가 귀국하는 날인데, 어머니랑 여동생은 공항으로 마이크를 마중오게 돼. 저녁 10시 15분 도착 예정이었거든. 하지만 그날 마이크는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어머니 수잔은 아들에게 수십 번이나 전화를 했는데,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었고, 어느덧 탑승객이 다 내렸는지 공항이 한산해졌지만, 끝까지 마이크는 나타나질 않아. 뭔가 불안해진 모녀는 결국 공항 데스크로 가서 뭐 혹시 안 나온 사람이 있나 물어봤는데 직원이 아주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 마이크가 타고 올 예정이었던 LH 360편이 결항이 됐다는 거야. 아니, 그럼 마이크가 분명 가족들한테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했지. 사실 더 문제는 지난 일주일간 아들과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연락이 된 적이 없다는 거야. 그제서야 가족은 불길함을 느꼈고, 그날 새벽 2시, 즉각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어. 다음 날인 7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마이크 실종사건 수사가 시작돼. 우선 경찰이 행적을 추적했지? 근데 놀라운 게 밝혀져.
이미 나흘 전 몰타에서 마이크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가 묵던 그 호텔에서 신고를 한 거였어. 숙박객이 사라졌다면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지. 그런데 그 몰타 당국이 이 사실을 정작 가족들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야. 아니,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수색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급해진 가족들이 몰타 당국에게 거세게 항의했고, 독일 경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 약속을 받게 돼. 마이크 아버지랑 형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직접 몰타로 향했고, 거기서 실종 당일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지. 우선 마이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7월 18일이었어. 그러니까 그 카타콤을 가려고 호텔을 나섰던 바로 그날이었지. 10시쯤에 한 자전거 렌트하고 가족들하고 여자친구한테 음성 메시지를 남긴 그 후부터 행방이 묘연한 거야. 렌트한 자전거도 갑자기 없어졌었고, 그 후에는 특별한 흔적이 별로 없었어. 몰타에서도 여행 왔던 그 독일인을 찾는다면서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뭐 별다른 성과가 없어. 그러던 7월 26일에 몰타 경찰서로 신고 전화 한 통이 들어오게 돼. 몰타에서 가장 높은 절벽인 그 딩리 절벽 아래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데, 신원 비상이래. 이 소식을 듣게 된 마크의 아버지와 형은 설마 설마 하면서 현장으로 향했어. 절벽에서 발견된 시신은 꽤나 오랫동안 방치된 듯해. 뭐 제대로 된 소지품도 없었었고, 뭐 신발도 안 신은 상태였고. 게다가 그 부패도 많이 진행돼서 얼굴을 뭐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더라고. 하지만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 시신을 보는 그 순간 자기의 아들임을 확신했대. 그 후에 DNA 검사가 진행됐는데 안타깝게도 마이크가 맞았어. 실제로 절벽 주변을 조사해봤는데 마이크가 렌트했던 자전거도 발견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마이크가 맞는 거지. 몰타 경찰은 정황상 절벽 관광 중에 사고를 당했을 거라고 추측하게 돼.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부검해보니까 마이크의 허리뼈에 골절이 두 군데나 있어서 그게 추락사라고 여겼던 거야. 추가적으로 절벽 근처 여기저기에서 선글라스, 신발, 카메라도 찾아냈어. 경찰은 당연히 이게 마이크의 유품이라고 생각했고 가족들한테 전달했는데, 어머? 이게 유족들이 보니까 이게 다 마이크 거가 아닌 거야. 단한 개도 자기 아들 게 아니더라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근데 뭐 어쨌든 결정적인 사인은 추락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주은이의 소지품들을 막 열심히 찾진 않더라고. 그렇게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 그 와중에 마이크의 시신은 부검 후에 몰타의 한 영안실로 옮겨졌어. 그때가 8월 8일이었는데 아버지가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지. 그런데 이때 직원 한 명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오더니 무언가를 속삭이듯이 말해. 들어보니까 사실 마이크한테 골절은 적이 없다는 거야. 에? 잠깐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부검 소견서에서 척추에 두 곳이나 골절은이 있다고 했잖아. 아, 그리고 애초에 그 가파른 절벽에서 추락사라며. 근데 골절은 적이 한 군데도 없다고? 너무 놀란 아버지가 뭐라고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그냥 황급히 자리를 떠나더라고. 아버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연락을 했고, 그 출동한 경찰은 그 직원을 찾아내서 추궁을 했지? 근데 아까랑 다르게 직원이 뭐 자기는 모르겠다면서 그냥 얼버무리더라고. 그 순간 아버지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어. 그 숨진 아들 옆에 있던 그 자전거. 생각해보니까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진 것 치고는 자전거 상태가 너무 멀쩡했던 게 문득 떠오른 거야. 이때부터 아들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결국 8월 17일, 마이크의 시신은 독일로 보내졌고, 재부검이 이뤄지는데, 담당 부건이가 관뚜껑을 여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 분명 몰타에서 받은 감정서에서는 몰타에서 독일로 오기 전에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고 적혀 있었거든. 근데 뭐가 이상했냐면,
원래 시즌에 방부 처리할 땐 포르말린이라는 그 화학약품을 써. 근데 그 냄새가 하도 독해서 원래 같으면 그 뚜껑을 열자마자 바로 풍겨온대. 근데 마이크의 시신에서는 그 약품 대신 그냥 부패한 냄새만 코를 찔렀지. 아, 그럼 그 방부 처리 안한 거야? 근데 정말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어. 마이크의 그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 시신이 너무 가볍더라고. 그래서 무게를 재봤더니 35파운드. 그러니까 겨우 한 16kg 정도인 거야. 근데 16kg면 유치원? 뭐 초등학생? 그 정도 몸무게거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마이크의 시신은 뇌, 심장, 폐, 간, 위, 췌장, 그리고 방광까지 대부분의 장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 네, 그나마 남아있는 건 왼쪽 신장이랑 횡경막, 비장, 그리고 대장의 잔해만이 조금 남아있더라고. 너무 이상해. 장기가 왜 없어? 게다가 시신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 그 어떤 외상도 또 골절해 온 적도 전혀 없었어.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려고 몰타의 부거미에게 연락하게 돼. 그랬더니 애초부터 장기는 이미 사라질 거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걸 진작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거든. 이따 몰타 측은 이미 그 시신이 오래 방치됐으니까 쥐나 뭐 야생동물이 장기를 처리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해. 또 뇌는 강한 햇빛에 의해서 또 녹았을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늘어놓더라. 이걸 들은 유가족은 반발했지. 아, 일단 신체 어디에도 뭐쥐 같은 외부 짐승에게 물린 그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거든. 그런 동물이 먹은 거면 뭔가 뜯기든 물리든 그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 그리고 시신이 일주일 정도 그 강한 햇빛 아래 있었던 건 맞아. 그렇다고 뇌가 녹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애초에 마이클 장기 대부분이 그 아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 하지만 몰타 부검이랑 경찰은 나 몰라라 했어. 어쨌든 사망 원인은 그냥 사고 때문이라면서 끝까지 우기기만 해. 결국 이 사건은 몰타와 독일, 그러니까 아예 국가 차원으로 갈등이 번지기 시작했지. 아버지는 몰타 당국에 사건에 관련된 문서 원본을 요구했어. 이게 수사가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냥 확인해 보려고 한 거지. 근데 몰타에서 보낸 문서들을 보니까 그 부검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거의 다 누락되어 있더라고. 사실 부검에서는 사망 원인, 시간, 뭐 이런 주요 정보들을 다알수 있으니까 모든 단계를 전부 기록하고 또 사진으로 남겨둬야 되거든. 근데 몰타 측에서 보낸 이 소견서에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전부 누락되어 있던 거야. 그래서 가족들은 원본을 요구했지만 몰타 측에서 그걸 안 보내주더라.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만 가. 그래도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그로부터 무려 2년이나 흘러서 2018년 4월, 마침내 몰타 측에서 사건 원본 파일을 제공했어. 2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뭐, 내용은 똑같아.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거지. 그니까, 마이크가 절벽에서 추락하는 과정에서 나무에 걸려서 떨어지다 보니까 충격이 흡수돼서 살았지만, 또 정신을 잃고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이러는데, 아니, 근데 이 결과가 애초에 뭐에서 나왔냐는 거야. 장기가 없는데 어떻게 부검을 하냐고. 그리고 골절은이 없다면서. 아무리 나무가 충격을 흡수한다고 해도 그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이 자료를 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결국 끝까지 그의 죽음이 사고인지 사건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올린 가설이 하나 있는데, 제3자, 그러니까 장기 밀매업자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근데 이 평화로운 휴양지에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진다고? 좀 뜬금없이 들리지? 근데 사실 이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몰타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또 다른
어두운 이면이 있었어. 사실 여긴 관광객들에게만 인기 많은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예전부터 몰타는 전 세계의 많은 회사들에게 탈세의 통로였어. 이 나라에서 뭐 취득세, 재산세, 뭐 상여세, 증여세 이런 세금이 별로 없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몰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었고 탈세하는데 이용해 썼던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몰타에는 검은 돈들이 흘러들어왔더라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관광지인데 사실 몰타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정부패 국가였던 거야. 마이크의 유족들이 왜 그렇게 이 사건에 의문을 품었는지 이게 확대지. 근데 몰타 입장은 굳건했어. 자기네 나라에서는 장기밀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그런 거래. 그냥 끝! 입 딱 닫는 거지. 미스테리한 죽음을 맞이한 마이크. 정말 제3자의 개입은 하나도 없었던 걸까? 부검 소견서도 그렇고 자료들에 허점이 많았잖아. 하지만 더 이상의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몰타 측에서 협조를 안 하니까 못한다는 게 맞겠지. 여전히 마이크의 유족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해. 나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아들의 장기까지 모두 사라졌다? 가족들의 억장은 무너졌겠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고 싶어하는 그 답답한 마음 너무 이해되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지? 다음 주에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올게.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그럼 안녕.